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노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번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서 촬영하기가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마음대로 반당하긴 했는데 밖에서 촬영 안 하기로 제가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활동하면서 좀 생각도 좀 많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너무 많이 고민도 하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사도 해야 되거든요. 이사도 해야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저 이것저것 고민이 많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살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살이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9월인가 8월인가 그때 좀 우울증 같은 느낌이 너무 심하긴 했었어요. 네, 그때가 먹어도 살이 계속 빠져서 최근에 저한테 살 빠졌냐, 왜 이렇게 빠졌냐, 스트레스 많냐 막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최근에는 스트레스는 거의 없고 정신적으로는 다 회복했고 근데 댄서라는 일이 안전된 일이 아니라서 항상 걱정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인생을 즐기려고 다시 그런 마인드로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앞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걱정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K-POP in Public이라는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시작했었을 때는 우리 팀하고 또 한 팀 정도밖에 제가 못 봐서 이거는 일본에서 아직 좀 유행 아니구나 해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일본에서도 최근에 엄청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다른 콘텐츠 없나 해서 계속 그것도 고민하고 뭔가 제가 옛날부터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 하는 게 좀 싫다? 그런 거 많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할 수 없나 계속 생각을 하다가 애들이 불러서 좀 인터뷰? 질문? 그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 시청자분들 보고 싶은 콘텐츠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블로그 같은 것도 계속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랩댄서나 그런 활동도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 영상 찍게 되면은 그 아티스트 분이랑 영상 찍거나 연습할 때 모습을 보여드리거나 좀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제가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행사에 거의 70명? 80명 정도 오셔가지고 저도 힘들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도와주고 항상 저는 행사할 때는 거의 혼자 하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남자친구도 도와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행사 오시는 분들 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있고 다음은 내년 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비 시작하고 있어요.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준비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부터 아마 한국 갈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거의 맨날 영상 찍고 어떤 느낌으로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지 그거를 영상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1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엄청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좋은 회사 들어가거나 좀 그런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하고 왔기 때문에 좋은 회사
들어가고 연습생으로 열심히 하고 그런 소식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누가 어디 갔다, 내가 뭐 어디 갔다 막 그런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없는데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에 안 나오거나 최근에 어? 이 친구 안 보이네? 영상 안 나오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친구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애들이 잘 나가주면 좋겠고 그 위에 지금까지 계속 밝히고 막 왔기 때문에 진짜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영상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거의 맨날 올릴 수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쉬어야 되니까 가끔 안 올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웬만하면 영상 많이 올릴 수 있게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시청자분들 어떤 영상을 보고 싶은지 저는 엄청 궁금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그 어떤 영상을 보고 싶은지 좀 알려주시면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많이 추워졌어요. 일본도 밤에 거의 17도 정도 돼가지고 저도 이제 추워서 긴팔 입고 있거든요. 집에서도 긴팔 푸드티 입어야 좀 괜찮은 느낌이고 어제 저는 푸드티 입고 나갔는데도 추웠어요. 그 정도여서 여러분들도 건강 좀 잘 챙겨주시고 저도 건강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최근에 제가 어떤 느낌이었던 건지 여러분이랑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짧게 찍었지만은 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